정부는 지난해 전국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앞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최근에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는 지역 18곳을 추가로 선정해 이들 지역에도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는 8월쯤 지자체에 예산을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연천군에서 태어난 아이는 모두 327명. 한 달에 27명꼴로 출생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연천군에는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산과 같은 경우에는 양주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래서 불편하다고는 하시죠. 아무래도 첫째 나오시러 가시는 경우는 친정가에 있다가 아기 나오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연천군 인구는 1982년 6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매년 감소하더니 최근엔 4만 2천여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정부가 연천군을 포함해 전국 89곳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지방소멸 대응 기금으로 10년간 매년 1조 원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 보조 사업을 활용하여 지역 주도의 인구 활력 증진 사업을 뒷받침하되 정부는 또 인구 감소 지수가 높은 18곳을 관심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관심 지역에도 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 지원 대상 지자체는 107곳으로 늘었습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 대응기금 배분 기준입니다. 매해 최대 지원 한도는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 160억 원, 관심 지역은 40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적합한 사업을 지자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게 스스로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중앙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방식이라는 점이 지방소멸 대응기금 추진 사업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게 이번 지방소멸기금이 상당히 저희가 소중한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관 주도의 계획에서 민간이 좀 주도를 하고 주민과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한다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저희 소멸 지역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오는 5월까지 사업 계획을 제출하면 평가를 거쳐 8월 안에 지원 금액을 확정해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계획 수립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이요. 지자체는 사업계획 수립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훈입니다.